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 1년 만에 다시 왔거든요. 여기는 아몬드 꽃이 그래도 활짝 피었어요. 근데 아직은 다른 곳은 별로 이렇게 많이 피지 않았습니다. 이제 꽃몽우리가 막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벌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곳곳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몬드밭만 잠시 살펴보고 작년에 만났던 그 토마토 모종 심는 그곳에 갈 겁니다. 그곳에 그 모종 심는 그 총 책임자 그 슈퍼인텐던트 그 미스터 잔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이제 곳곳에 살펴보면서요. 그럼 이제 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요. 이번에는 이제 구미호가 있으니까 곳곳을 공중에서 또 땅에서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 꽃이요. 그 매화꽃 그 벚꽃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예, 나는 구분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하얀 그 물체는요. 그 아몬드 밭에 뿌리는 유기농 거름입니다. 이게 화학제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바이오 그 미생물 그 거름으로 만들어져서 그 밭에 뿌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이쪽에 별도로 그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네요. 오른편에 북쪽의 수로와 예, 왼편에 남쪽의 수로의 높이는 약 1.5m 정도가 돼요. 그래서 물이 넘어가지 못하는 곳은 직경 1m 한 50cm 되는 그 두 곳에 세 개의 파이프로 예, 남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 펌프 꼭대기에 그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력으로 일으켜서 물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작은 그 수로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큰 것은 한 두세 곳 정도에 불과하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이러한 수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것은 넓이가 20m 정도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는요, 호스를 통해서 물을 예, 땅속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상당히 많이 뿌리지 않고 이렇게 한 방울씩만 똑똑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별로 자동으로 이제 물이 땅속에 스며들어가게 그렇게 만든 것이고, 밭과 밭 사이에 다른 그 식물을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 빈 공간을 이용을 해서 다른 작물에서 그 수익을 얻는 건지 알았더니, 그 농사 지식이 많은 그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토지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은요, 꼭 아욱처럼 생겼습니다. 요거 아욱인지도 몰라. 나 아욱 꼭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어본 지는 오래됐는데, 그것처럼 생긴 것들.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밀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유채 비슷한 그거 같은데요. 이게 유채인가? 아니다. 유채는 아니고 뭐 다른 건데요. 하여튼 이러한 작물을요, 끝없이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 아몬드 농사도 잘 되게 모든 그 식물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기에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물이 조금씩 스며 나와서 그 나무 밑으로만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벌통이 8개 한 세트로 된 것이요. 10개가 팔레트 위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아몬드 그 꽃 때문에 갖다 놓은 거죠. 이 벌을 갖다가 놓는 그 회사는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이 과수원에서 사육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이분들이 가져가고 또 갖다 놓고 돈을 받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꿀도 채취를 하는 그러한 곳인데요. 어우, 이 벌이 어마어마한데. 가만히 있어라, 이 녀석들아.